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여러분 벌써 어느덧 2023년의 후반부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 영상 중에서 늘 인기가 항상 많았던 영상이 항상 저희가 연말쯤에 올려드리는 연말 결산 영상이잖아요. 그 영상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서 올해 가장 많이 쓴 팔레트, 올해의 팔레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릴리바이 레드의 무드 키보드 섀도우 라인입니다. 저 포함해서 저희 회사 실장님들까지도 이렇게 두루두루 내돈내산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팔레트 중에 하나기도 하고 컬러군이라든지 톤들도 다양하게 뽑혀 있어서 릴바의 제품들을 실제로 퍼스널 컬러 컨설팅 할 때도 진짜 많이 사용하긴 하거든요. 오늘 또 메이크업 룩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가셨을 때 무드 키보드 라인은 한 번쯤 매대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일 좋은 팔레트에 대한 기준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을 했던 팔레트의 기준들을 다 갖고 있는 제품이라서 만약에 올리브영에서 난 팔레트 하나만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저희는 당연히 이 릴리바이 레드 무드 키보드 이 제품들을 추천드릴 것 같은데요. 무펄하고 펄의 비중이 굉장히 골고루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한 메이크업부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두루두루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식구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미세 피그먼트 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뭉침이 적고 좀 맑게 발리는 이런 수채화 같은 느낌의 발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착력뿐만 아니라 발색력까지 골고루 갖춘 이런 젤리 텍스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슥슥 바른다고 하셔도 가루날림이 있지 않고 블렌딩도 굉장히 잘 돼서 메이크업 초보자다 메이크업 진짜 잘할 줄 모른다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께도 걱정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추천드리는 그런 팔레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8가지 호수 안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계절 퍼스널 컬러 타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컨설팅 때 진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인 쿨 멤버십 이 호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쿨 멤버십이라는 이름처럼 이 팔레트는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좀 최적화되어 있는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올리브영 어워즈 MDP까지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라이트 타입이시라면 여러분들 꼭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 자체도 무펄 6개, 펄 4개 이렇게 식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펄은 베이스부터 중간 음영 컬러, 그다음에 아이라인 풀어줄 단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펄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메이크업 무드를 연출하실 수 있고요. 펄 같은 경우는 매트 펄, 젤리 쉬머, 젤리 마블로 이제 되어 있어서 애교살에 쓸 수 있는 펄이나 이제 눈두덩에 톡톡톡 올려주는 용도로 쓸 수 있게 좀 나와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1번 소프트 허그 컬러는요 팔레트 중에서 가장 뽀얀 컬러로 눈가를 밝혀주는 용도로 써주셔도 되고요. 가장 첫 번째 베이스로 깔아주시면 아이 메이크업이 더 화사해 보이실 거예요. 2번 요거 스트로베리 컬러는요 1번 컬러에 핑크를 한 방울 더 탄 컬러로 저처럼 피부가 22호나 23호이신 분들은 2번 컬러를 처음 베이스로 써주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저는 22호 피부라서 그런지 1번 컬러보다 2번 컬러를 첫 베이스로 써주는 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3번 If You Pink 컬러는요 핑크 펄이 미세하게 흩뿌려진 중간 핑크 컬러의 매트 펄 제형이에요. 펄 입자가 크지 않고 정말 살짝 빛나는 정도라서 애교살에 발라주셔도 음영과 펄 느낌이 같이 살아서 예쁘더라고요. 4번 하티 바이올렛 컬러는요 자줏빛 핑크 컬러로 식구 중 가장 쿨한 컬러예요. 파워 쿨톤이신 여름 라이트 타입이시라면 이 4번 컬러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쿨 멤버십의 정체성 같은 컬러랄까요? 1번, 2번 컬러와 섞어주면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라서 가장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5번 콜드 마블 컬러는요 핑크 펄, 화이트 펄, 옐로우 펄이 섞여 있고요. 밑색은 없고 펄만 잔뜩 들어가 있는데 젤리 제형이라 밀착력이 높습니다. 눈두덩이에 톡톡 얹어주시면 은은하게 반짝이는데 적당히 포인트 되는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6번 문 글로우 컬러는요
애교살에 발라주기 좋은 젤리 쉬머 제형으로 마냥 하얗지 않고 핑크 느낌이 강해서 더 좋았어요. 자연스러운 애교살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6번만 써주셔도 되고요. 더 밝혀주는 느낌을 원하신다면 1번 컬러와 섞어서 더 밝혀주셔도 됩니다. 7번 포커스 온 미 컬러는요. 10개 중에서 가장 화려한 글리터 펄로 블루 펄, 화이트 펄, 핑크 펄 등등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각도에 따라 보이는 컬러감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제형은 가끔 손으로 바르면 까슬거려서 아픈 제형도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아무래도 글리터다 보니 브러쉬보다는 손으로 톡톡 얹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8번 모브 러브 컬러는요. 차분한 인디 핑크 컬러로 핑크 느낌을 더해주는 중간 음영 컬러입니다. 음영 느낌이라고 해서 갑자기 너무 훅 탁해지거나 하지 않고 핑크 무드가 나는 음영이라서 차분한 핑크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8번도 함께 써주세요. 삼각존에 써주면 살짝 모브 핑크 느낌이 돌면서 메이크업이 묘하게 분위기 있어지더라고요. 9번 포그 브라운 컬러는요. 애쉬 브라운 컬러로 회기가 가미되어 있어서 꽤 차분하게 느껴지는 컬러예요. 봄, 여름에는 뽀얗고 화사한 메이크업을 주로 하다가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좀 더 뮤트한 무드를 연출하실 때 쓰기 좋으실 만한 음영 컬러입니다. 핑크 느낌을 좀 더 좋아하신다면 8번 컬러를, 쿨의 브라운 느낌이 좋으시다면 9번 컬러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다크초코 컬러는요. 애쉬 다크 브라운 컬러로 팔레트에 빠질 수 없는 아이라인 대용 컬러입니다. 컬러감이 어둡지만 무드 키보드 제형 특성상 가루날림이 심하지 않고 가벼운 메이크업을 좋아하신다면 20번 컬러로 아이라인을 대신 해주셔도 좋아요. 이 1번부터 10번까지 버를 구성이 없는 이 쿨 멤버십은 2023년도 올리브영 MD픽 요 수상 기념으로 글리터 폼폼 토퍼라는 걸 이렇게 기획 세트로 같이 지금 증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리데이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나 메이크업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꼭 가져가셔야 될 구성입니다. 밑색은 핑크 컬러고요. 거기에 블루펄이랑 핑크펄들이 좀 들어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요. 풀 멤버십이랑 사용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스틱체 그어주셔도 괜찮지만 스틱체로 그어준 후에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제 해주시면 밀착력이 좀 더 좋아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팔레트랑 울먹핑크를 사용해서 제가 메이크업한 메이크업 무드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퓨어한 데일리 메이크업은요. 1번이나 2번을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3번으로 핑크 느낌을 살짝 더해준 다음 8번을 중간 음영 그리고 삼각존 아이라인에 모두 가볍게 써주시면 자연스러운 무드의 음영이 되실 거예요. 언더에는 6번을 애교살로 발라주시면 깨끗한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좀 더 화려한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베이스에서부터 핑크 느낌을 내려고 3번을 베이스로 써주시고 4번으로 핑크 무드를 더 강조해줬습니다. 그리고 8번을 중간 음영, 삼각존에 써서 음영감을 더해주고 10번으로 아이라인을 풀어주시면 여름 라이트가 겨울에 쓸 수 있는 핑크 음영이 됩니다. 여기에 펄을 쓰고 싶으시다면 언더에는 5번 펄을, 눈두덩이엔 7번 펄을 써주시면 돼요. 또 기획 세트 내에 있는 글리터 폼폼 토퍼를 사용해 주시면 홀리데이 느낌으로 화려함을 더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팔레트 하나로 다양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라 왜 올리브영 어워즈를 수상했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 라이트 타입인 제가 쓰는 이 쿨 멤버십 말고도 다른 타입인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팔레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봄 웜 타입이라면 웜 멤버십 그리고 친애하는 나의 시나몬에게 주문하신 치즈 나왔습니다를 추천드리고요. 뮤트 타입이시라면 당신의 최애 애쉬 올림 하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요 두 가지 컬러들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을 딥 타입이시라면 로즈 다이얼 그리고 겨울 쿨 타입이시라면 라벤더 다이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발색부터 컬러까지 메이크업 룩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오늘 컨텐츠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을까요? 2023년 올해 여름 라이트 타입의 최고 네, 팔레트로 추천드리는 바로 이 쿨 멤버십은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쿨 멤버십이 어워즈 한정 정가 27,000원에서 37% 할인된 17,000원에 여러분들이 겟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글리터 폼폼 있잖아요. 요거는 기획 세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직 못 사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기획 세트로 겟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토퍼 기획 세트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